근데 진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각하신 적이요? 지각한 적은 없어요. 이러면서. 지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단 출근 시간 지키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로. 지각은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사정이 있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면 난 미리 연락을 하죠.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도 한한 번도. 일단 나는 여기도 직장이고 회사잖아. 그래서 일단 지각은 안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지. 썸남이랑 잘 만나고 있냐고요? 그냥 뭐 서로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자주 보진 못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보면 많이 보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보지. 애틋하긴요. 아유, 그냥 씀인데 씀.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걔랑 뽀뽀를 하기를 해. 뭐래 내가 지금. 저에게 썸남은 딱 잠자리하기 전까지가 썸 아니야. 이런 카톡이나 전화를 하면서 설레고 막 이런 게 썸이지. 내 썸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것 같아 뭔가. 예전엔 그냥 뭐할거다 해도 사귀지만 않는 것도 썸이었는데 아니야. 잠자리하고 이런 건 썸은 아니야. 그건 그냥 이렇게 연락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보고 싶고 생각나면 썸인 것 같아. 방자육이라고 아세요? 방자육이? 방자육이 뭐야? 무슨 그릇 아니에요? 검색해보면 되지. 방자육이. 녹그릇 같은 건가 봐요? 맞네. 약간 녹그릇처럼 방자육이를 보내주신다고요? 뭐 하려고, 언니? 저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어릴 때부터 되게 싫어하는 소리들이 하나씩 있잖아. 뭐,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 뭐, 그런 소리 있잖아. 내가 제일, 난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소리가, 그쇠 그릇을 쇠 젓가락으로 이렇게, 생각해버렸어. 그 냉면 그릇을 쇠 젓가락으로 먹는 소리 나 진짜 못 듣거든? 상상도 못 하고. 소름 돋아. 털렸어. 털린 거 봐. 나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근데 칠판, 이렇게 손톱으로 긁는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나는? 근데, 쇠 그릇, 어우, 와우. 어우, 싫어. 전 오늘이 제일 이쁩니다. 내일도 이쁠 거예요. 진솔하고 가슴 따뜻한 위로랑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주님도 늘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따뜻한 위로 감사합니다. 어머, 좋은 채팅 감사드립니다. 이민호님. 어머, 이름도 참 잘생기셨다. 이름도 잘생기셨는데, 마음도 저렇게 따뜻하셔.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나 최근에 가게에 누나랑 같은 나이 때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제일 좋은 점이 뭐셨어요? 좋은 점? 딱히 좋다고 그런 건 없고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내가 어차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고 그 전부터 초반에는 이제 같이 동갑들끼리 어울릴 수 있다 그런 게 좋았었지. 근데 요즘엔 안 어울려. 내가 얘기했잖아 귀차니즘이 심하다니까.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최고야. 남자 댓글을 자꾸만 읽으시네, 공주 언니. 아니, 이 민호님이 남산지 여잔지 어떻게 알아요? 김진아, 조진아 언니. 왜 이러실까, 진짜? 여자가 되기 전에 무슨 일 하셨나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는 학교 다니고 뭐, 그게 다였어요. 제첫 직장이 트랜스젠더 바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오래 일했으니까 언니 부자라고요? 아이고. 오래 일했다고 부자 되면은 제가 부자였으면 여기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아랫돌이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나도 우리 추자 언니 방송 보고 있지? 전 부자가 아닙니다. 건물주 외동딸 아니야. 왜 그래? 아 그러지 마. 저렇게 어필을 해도 아무도 안 와. 어차피 나한테는 안 와. 나 죽으면 다 니네 거라고 해도 애들이 안 오는데 뭐 어떡하겠어? 안 갔는데 그냥 나 하래. 나 지금 다네 거다 그래도 안 믿어줘. 공주님, 박광재님, 박광진도 누구나 또 여기 핸드폰 갖고 왔어. 다 검색해 볼 거야. 나 이분 알지? 어머, 미쳤다. 개섹시하다. 키가 195야. 어떡하면 좋아. 당신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찾아냈네요. 그치, 최자를 이길 사람은 없지, 나한테. 아, 좋아하죠, 그런 스타일.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왜? 키가 너무 섹시한데? 195? 미쳤는데? 이야, 인스타그램 있으시네? 어머, 바로 팔로우 걸어야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어머, 어떡해. 아이유 가든이, 아우, 섹시하지. 그 흐뭇해하는 표정, 그 짤도 보고, 내가 다 기분이 좋더라니까. 공주님 남자 얘기 나오니까 입에 찢어지시네. 그럼 제가 여자 얘기하면서 아가리가 찢어지면 이러고 사귀지 않았겠죠? 맞잖아요.
남자의 환장한 남미샌드 제가 어? 당연히 남자 얘기하면 아가리가 찢어지지.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원래 예전에 또할 마음은 있었는데 뭐내 핑계지만 저는 제가 마취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뺀질을 먹어갖고 그래서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마음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래 가더라도 뭐 하자 할건 해야지. 겁도 난 것도 사실이었고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때는. 그렇다고 내가 남자로 살고 싶거나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뷰지 수술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 솔직히. 근데 이제 더 늙기 전에 해버려야지 빨리. 어차피 뭐 내가 뭐 어? 반토막만한 거 어디 가서 써먹는 것도 아니고 뭐 딸랑딸랑 달고 있으면 뭐할 거야 맞지 않음? 카톡 오면 어떡해요? 뭐 받아들여야지. 카톡 오면 뭐. 근데 전조증상 있지 않았을까? 내가 고적은 빨리 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아랫도리를 써먹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 올것 같았으면 벌써 뭐가 와도 왔겠지.